그래도 여자가 oh, that's a good idea. 일단 내용 파악. 저 남자 이름은 케빈이죠. 여자 이름은 민주죠. 그래서 케빈은 아무래도 영어를 쓰는 사람 이름인 것 같으니까 케빈 영어를 잘할 거고, 민주는 한국 사람 이름 같으니까 영어를 조금 공부보다는 조금 덜 잘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봤더니 케빈이 지금 어디 앞에 앉아 있다. 컴퓨터나 휴대폰 가지고 뭘 검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뭘 보고 있는데, Hi Kevin,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이러죠. 이거는 진행형이니까 의도를 묻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으로서는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이니? 현재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물어볼 땐 진행형으로 물어야 되겠죠? 민주, I'm looking for, 찾는 중이다. What are you doing? I am looking for some books on the internet. 나는 저 인터넷으로 책을 좀 찾아보고 있어. On the internet? 인터넷이라고? Why don't you go to the bookstore? 왜 서점에 가지 않는 거니? 서점에 가는 게 어때? Actually, I'm thinking of buying second-hand books. 나는 중고책을 사고 싶어. 오케이. 근데 여자애가 second-hand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죠. 세컨드핸드라는 의미를 저 어렴풋이 아는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래서 세컨드핸드를 그대로 해석하면 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을까? 한 번. 두 번째 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뜻이다? 그렇죠. 한번 사용된 적이 있는 이란 뜻이니까 중고의란 뜻이죠. 세컨드핸드. 그러니까 중고책을 살까 생각 중이야. I'm thinking of buying second-hand books. 그래서 세컨드핸드의 의미를 자기가 명확하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추측한 뜻을 뭐 하고 있어? 확인하고 있죠. 뭐라고 해요? You mean used once 하고 있죠. 너는 used once 얘기하는 거 맞냐? 이 말이죠. second hand의 영영풀이가 뭐다? used란 말이죠. used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중고의 사용된 적이 있는. 그렇습니까? Yeah, they are almost new. 새 것과 거의 똑같아. They are also a lot cheaper than new ones. 그리고, 새 책보다 훨씬 더 싸다가 그러죠. Oh, that's a good idea. 그니까 그래서 중고책 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어? 케빈이야, 민주야, 민주고. 그리고 저 서점에서 찾고 있어, 인터넷 찾고 있어, 인터넷 찾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중고책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죠. 중고책은 어떻다? 새 것이고, 그리고 a lot cheaper하다, 훨씬 더 가격이 싸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문법적 접근. 왜 진행형으로 물어야 되고 왜 진행형으로 대답하는지. 아, 오케이. 그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될거 보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요거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뭐잘 알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거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아, 그다음에 영영풀이. 오케이. 그다음에 이 원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얘랑 같은 말. 그다음에 얘랑 얘 무슨 뜻이고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What are you going to do가 아니야.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Hi Kevin, what are you going to do? Hi 민주, I'm looking for. 뭘할 계획이니? 그래도 난 찾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What are you doing입니다. What are you doing? I'm looking for. 예,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뭡니까? 인터넷에서, on the internet.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표현이니까, Why don't you go? You should go. How about going? What about going? 뭐, 알죠?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I'm thinking of buying은 I intend to buy. 그렇습니다. I will buy. I am going to buy. I am planning to buy. Second-hand의 영역풀이는 뭐죠? Used다. 중고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인을 만난. 이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ou mean used once 할 때, 원래는 do you mean 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대화치기 때문에 you mean used once가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되니까 you mean used once 하면 되니까 앞에 do가 굳이 없어도 의문문의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원스에 대한 얘기, you mean used books? 그니까 you mean used books? 그니까 너 중고책 말하는 거니? 원스는 부정대명사고, 그 부정대명사가 단수가 아니고 뭐니까? 복수니까 여기에 원스, 치사하게 학교 선생님들, you mean used one? 이거 틀립니다.
운명이 뭐라고 했어? 북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뭐라 하는데 원즈라고 해야 된단 말이고. The ones. 오케이. 그다음에 they are almost new 할때 they에 대한 얘기. 성북스. 조금도 아니죠. 뭐라고? 그렇죠. Used books죠. Second hand books 대신 왔죠. Used books are almost new. 중고책은 거의 새것과 똑같다. 그때는 뭐 해왔다? Used books. Second hand books.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almost 뜻은 뭐고? 거의란 뜻이고. 그다음에 같은 말 가르쳐준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리얼리.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말 끝내지 않죠. 뭐라 그래요? 니어랑 니얼리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니어, 자기 혼자 형용사, 부사 다, 전치사까지 다 한다. 가까운, 가까이에. 그다음에 near me. 아무 전치사수에서 내 근처에. 그러니까 니얼리는 니어와 관계없이 거의란 뜻이다. Almost nearly new. 그다음에 used books are also a lot cheaper than new books. 대신 왔죠, 대전에서. 오케이, a lot 뜻은 뭐고? 많입니까? 훨씬이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죠, 훨씬. 여기 뭐니까? 비교급이니까. 뭐는 안 된다, 이 자리에. very나 또는 so는 사용할 수가 없다. 얘들은 원급이나 수식에. very cheap, so cheap 할때 쓰는 거고, a lot cheaper. 그러면 쭉 얘기해야죠. 뭐가 있나요? 뭐라고? far cheap, far cheaper. 어려운 거 되겠네요. far cheaper. 또? much cheaper. 쉬운 거부터 얘기했네요. 또 still cheaper. 다시 돌아왔다. even cheaper. 됐습니다. 뭐이 정도입니다. 됐습니까? 소나 이런 쓸수 없다 많이 얘기했죠. a lot cheaper than new books. oh, that's a good idea. 그럼 that은 뭐 되지 왔다. 그렇죠. 영어로 하면 그렇죠. Buying used books is. books지만, buying used books는 동명사 주어죠. 그렇죠.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니까, buying used books is a good idea. 동명사 사는 것은 좋은 생각이구나. 왜? almost new이고, a lot cheaper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너뭐 하고 있니? 이거 뭐였더라? 너뭐 하고 있니? 난 찾는 중이다. I'm looking for some books on the internet. 그 다음에 why? 자, 이거 또 좋은 거 bookstore. 그다음에 actually 중요 표현 나왔죠. I'm thinking of buying second hand books. 원즈 그래서 너는 말하는 거니? You mean used ones? 그래서, well, they are almost new and they are a lot cheaper than new ones. That's a good idea. 자, 마무리하기. 지금까지 뭐 했냐? 가게 가서 물건 가격 물어보고 사고 하는 거 했고요. 그다음에 계획이나 의도를 물어보는 거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rap up 1에서 일단 뭐 계획을 묻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Going to do this Saturday. Why? Going to do? Why? Going to do 언제? This Saturday에. 그랬더니 남자가 뭐래요? I'm thinking of playing baseball with Tip and Nick. 그러니까 I'm thinking of playing baseball with Tip and Nick. 세 명이서? 베이스볼을? 오케이. 됐습니까? 겁나 바쁘겠다, 그치? 오케이, 그랬더니 워머니 뭐래요? Sounds great. Can I join you? 특이한 여자애죠. 그니까?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Sure.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소 몇 명이서 뭐할 거다, 언제? 네 명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 이름은? 모르고, 남자 이름은? 모르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애가 누구랑? 팀과 닉과 함께 언제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날뭐할 거다? Playing baseball 할 거다. 야구 할 거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제일 잘해 뭐.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먼저 얘기하면요. 이거죠, 일단. 이거 부분들. 좋습니다. 오케이, 뭐 특별히 뭐,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Can I join you? 바꿔 쓸수 있는 건. 응? Can I be with you? 좀 어색하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겠지 뭐. Could I 또? Could I는 안 되고요. May I? Can I? Could I? 제가 친한 사이니까 뭐라고 했다? Can I? 라고 했죠. 상대방에게 그래서 be going, am I able to join you로 바꿨을 수 있어요. 없죠. 이게 나의 능력을 묻는 겁니까? 허락받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am I able to join you가 아닙니다. 이건. May I join you? Could I join you? Can I join you? 좋습니다. Join이 의미하는 것은 Can I play baseball with you? 의 뜻이죠. Can I play baseball with you? 너희들한테 야구해도 되겠니? Can I join you? Sure. 당연히지. Sure는 어떤 느낌이다? Sure. 이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이런 느낌. 좋습니다. 자,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건 what are you planning to do? 어우, 민규가 해야 되거든. 이거 뺏어가면 어떻게 하겠다. 또 what will you do? 야, 재영이 할거 네가 뺏어가면 어떻게 해? 인텐드가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 what do you intend to do this Saturday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intend to do? 됐습니까? 아니면 뭐 진행형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intending to do 하든지 됐습니까? 그다음 I'm thinking of I will play 됐습니까? I'm going to play 알죠? I intend to play baseball with Tim and Nick. 오케이. Web up to입니다. How much 나온 거 보니까 이제는 가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워머니 실례합니다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네요. 그래서 뭐 Excuse me, 잠깐만요. Excuse me. 그 다음 뭐? How much is this skirt? 됐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왔죠. How much is it? 단수의 물건의 가격을 묻고 있으니까 How much are가 아니고 How much is it, this skirt? 됐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의 관계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어로 뭐라 부르고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가격 가르쳐줍니다. 가격이 얼마? It's 30,000 won. 아, 3만 원이에요. It's 30,000 won. 잘못 알아도 떨입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떨이로 뭐, 1,000원입니다. It's 30,000 won. 떨이로 1,000원이에요. 이렇게 들리는데요. 미안합니다. 맞습니까? 되게 재밌는데. It's 30,000 won. 떨이로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밀었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여자가 뭐래요? Oh, it's too expensive. 그런 다음에, How about that pink one? How about that pink one? 그랬더니, It's 15,000 won. 15,000 won입니다. 15,000원이에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I like the design. I like the design. I'll buy it. Buy하고 같은 말. I'll take it. 본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I'll buy it. Like the design. 그래서 여자가 손님이다. 남자가 손님이다. 여자가 손님이죠. 여자가 지금 무슨 가게 왔겠다. 옷가게 왔죠. 옷가게 가서 뭘 사려고 한다? 그렇죠. 치마를 사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치마 가격을 물어봤더니 얼마라 그러길래 3만 원이라 그러길래 깜놀하면서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그 치마 말고 뭐 분홍색 치마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건 얼마가 15,000원이다. 얼마의 가격이다? Half죠. Half of the HALF price죠. Half price. 그래서 왜 I like the design 뭐가 마음에 들고 디자인 컬러가 마음에 든다 안 그랬어?
여자는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분홍색치마를 사기로 했다. 맞네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아, 되게 이 사람이 살 곳은 무슨 색깔, 얼마짜리 뭐? 아, 분홍 색깔 15,000원짜리 치마를 사들고 집에 가겠구나. 아,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자세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뭐 excuse me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하고, 아까 얘기했던 woman은 뭐고, man은 어디고, 이 여긴 어디, 얜 누구, 얜 누구, 여긴 어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how much is this skirt? 가격 묻기. 가격 묻는 거 다른 표현 우리 했었죠? 그렇죠? 또 다른다 그 고집. 뭐 물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is $30 one. It's too expensive. It's too expensive. 뒤에 두툼하게 생략됐었죠. 그렇죠. It's too expensive. 뭐뭐뭐뭐뭐. 맞습니까? 그 다음에 how about 권유하는 표현이죠. How about that pink one? Is 이 대세 이 대세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 맞습니까? 이 대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s 15,000 won. Wait, I like the design. I'll take it. 오케이. 그래서 excuse me 무슨 뜻이고? 실례합니다. 잘못 들었을 때는 뭐라 그랬나 했더라. Excuse me, I'm sorry 이렇게 한다 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excuse me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건 그거는 감사합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적합하지 않나요? 뭐가 있나요? Pardon me가 있죠. Pardon me. 실례합니다. 근데 pardon me는 뭔 뜻일까? 뭐라고요? 누가 excuse me 뭐라고요? pardon me 뭐라고요? pardon me 실례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How much is this card?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 뭐였더라? How many ones? How many one is this card? 그때고 또.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가 있죠. 가격이란 영어 단어가 이걸 써서 한 문장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들다 라는 동사를 써서 이 똑같은 표현 할수 있죠. 가격이 뭐예요, 영어로? Price. Price죠. 그러면 그걸 써서 같은 질문이 뭐였더라? What? 그렇죠. 가격이 얼마입니까? What is the price of this skirt? 기억나십니까? What is the price of this skirt? 됐습니까? 이 치마 가격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rice of this skirt? 됐습니까? 아니면 how much를 써도 약간 어색하지만 가능합니다. How much is the price of this skirt? 됐습니까? 또 비용이 들다. 그걸 쓰면 뭐예요? What? 이렇게 되죠. 얼마나 많이 그것은 이 스커트는 비용이 듭니까? 이 두툼하기도. 그래서 얼마나 많이 How much does this skirt cost? 그렇습니까? How much does this skirt cost? 발음 좀 힘드네요. How much does this skirt cost? 아이고 씨, 끊기는 게 너무 많다. How much is it? How much does this skirt cost? What is the price of this skirt? 가격 묶여줘. 알고 있지 이제? Yes, 30,000 won. 3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생략된 말 넣어서 너무 비싸요. It's too expensive. 누구로선? For me. 뭐 하기에? To buy it이야. To buy야. 그렇죠. To buy죠. It's too expensive for me to buy. 내가 사기엔 너무 비싸군요. 그러면 투투용법이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것도 너무 비싸요. It is so expensive. 그래서 that 나는 못 사겠어요. Can't buy it. 됐습니까? 두 문장 대시 접속사 역할하니까 새로운 문장이 와야지 완벽한 문장. That I can't buy it. 오케이. 그다음에 how about that pink one 하고 있고요. 오케이. 이 one에 대해서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그렇죠. That pink one 할때 one은 당연히 how about that pink skirt 거고요. 오케이, 이 대신 생략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이거 하고 있는 대시니까.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건몇 가지가 배웠죠? 두 가지. 뭐랑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과 겉만 드는 that. 겉만 든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 동사의 목적어일 때. 그러면 그거 아닌데 또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었습니까?
It is true. True 이상하게 썼네. It is true that I am handsome. 그렇죠? 뭐다? 진실이다. 내가 어떻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똑같이 겉 만드는 거지만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하고 있으니까 목적어가 아니고. 그렇죠. 주어죠. 가주어, 진주어죠. 그렇습니까? 보호를 할 때도 마찬가지 생각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목적격일 때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뎃에 대해서 지겹게 물어볼 겁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이 뎃 뭐한 뎃이게? 이거. 이 뎃이랑 똑같은 애 누구게? 이 뎃이랑 다른 애 누구게? 뭐 아니면 뭐 어떤 문장 쭉 나오고 덴마다 밑줄 쳐놓고 1, 2, 3, 4, 5 해놓고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덴을 모두 고르시오. 맞습니다. 그다음에 I'll buy it.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 끝났고요. 그다음에 7과 문법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법은 문장부터 읽어볼까요? Tommy is old enough to know that good job. Old enough to know that. 그럼 두 번째 문장. The little boy was too sure to reach the books. 그럼 세 번째 문장. My grandmother is so wise that everyone respects her. 됐습니까? 자, 한꺼번에 다 하고 싶단 얘기죠. 그래서 뭐랑 뭐랑 enough to도랑 투투랑 so that 왜 한꺼번에 다할수 있냐? 일단 so that부터 시작하면 so that은 뭐와 뭘 연결한다? 그렇죠. 원인과 틀에서 이룬다. 결과를 연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투투 용법은 마찬가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지만 너무 작아서 to reach the books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못한다는 얘기할 때 그래서 이 투가 매우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 너무! 됐습니까? 너무! 표정이 어떻다? 그렇죠. 표정은 어떤 표정이다? 이런 표정이죠. The little boy was too sure. 너무 쬐끔해. To read the books. 그래서 to read the books 할 수가 없다. 작은 것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손에 닿지 않는 것이 결과가 되었는데, 원인과 결과가 마찬가지 연결되었는데, 이 경우에 여기에 뭐는 없지만, 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쳤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게 뭡니까? enough to do죠, enough to do. 오케이. 그래서 Tommy is old enough. Tommy는 어떻다?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뭐 하기에? 근데 그러한 사실을 알기에.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원인, Tommy가 어떻게 된게 원인이 돼서 나이가 충분히 많아진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저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반대되는 거죠. 얘는 나이가 들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얘는 키가 작아서, 너무 작아서, 할 수가 없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뭐로 바꿨을 수,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얘도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에 대한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무슨 얘기 하겠어? 그럼 이너프트 해서 내가 맨날 푸는 썰좀 얘기해 봐. 그 얘기 하겠죠.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이너프는 무슨 뜻도 있고, 그렇죠.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된다. 그 말은 지 혼자 형용사도 하고, 부사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enoughly 이런 거 없단 말이죠. 보통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건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 안 나죠. 그렇죠. 충분한 돈, enough money, enough time.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좀더 특이한 점이 뭐냐? 충분한이란 뜻일 땐 정상적인 위치에 가는데 충분히란 뜻일 때는 뒤로 간다. 됐습니까? 뭐, quick enough, quickly enough. 충분히 빠른, 충분히 빠르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mmy is old enough to know.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으니까 Tommy is old enough to know that을 같은 표현 바꿔볼까요? 물론 많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 Tommy is 그렇죠 Tommy is so old Tommy는 매우 나이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that that은 뭘 좋아해?
문장을 좋아하죠. 주동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that, he, 그 다음에 얘 한번 슬쩍 보고 can, could가 아니라고 그런 거죠. can, he can, no, that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that은 이 앞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장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죠.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쓰여 있던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자 조심해야 될거 뭐냐? Tommy is so old that he can know that. 됐습니까? 이런 문장에서 얘를 이걸로 바꿀 때 얘가 나타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Tommy is so old that he can know that은 몇 문장입니까? 두 문장이 that 그래서 라는 뜻에 that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완전하면 돼, 각각. 그러니까 주 완전하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는데 뭐가 그대로 있으면 된다.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문법할 때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뭐? 주동 목고. 됐습니다. 주동 목고 말고는 뭐가 있죠? 꾸며주는 말들이 남아있죠. 서술어라고 하는 것들. 주동 목고가 있었고 그대로 유지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little boy was too short to reach the books. 마찬가지 바꿔주면 The little boy was so short. 그렇죠. 매우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that. 그 다음에 he 한 다음에 쓰기 전에 여기 한번 봐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하던 실수죠 이거. 이제 안 해야 돼요. He couldn't reach the books죠. 맞습니다. The little boy was so short. 매우 키가 작아서 that. 그래서 he couldn't reach the books.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꿔줄 때 to나 enough to do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꿔줄 때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뭐? 시제일치. 됐습니다. 시제일치 틀려갖고 또 틀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My grandmother is so wise that everyone respects her. 그래서 My grandmother는 매우 현명하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얘도 바꿔보겠습니다. My grandmother is wise enough입니까? Enough wise입니까? Wise enough요. Wise enough. To. 자, 여기서 얘는 주어죠. 그렇죠. Everyone 하고 이거를 보고 이제 주절과 이 부분을 주절이라고 하죠.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자,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습니까? 아니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뭐라면서 배웠더라? 됐습니까? 의미상의 주어 쓰는 거죠. My grandmother is wise enough. 충분히 현명하십니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누구로서? For everyone으로서. 뭐 하기에? 뭐 하기에? To respect her. 하면 틀렸죠, 어딘가가. her 빼야 됩니까? 왜 빼야 됩니까? 그렇죠. 나왔죠. 한 문장이죠. 이 her 쓰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My grandmother is wise enough for everyone to respect. 나의 할머니께서 wise enough 하십니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기에. 그렇습니다. My grandmother 분명히 나왔으면 안 돼요. 중복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플러스 이런 무슨 수학 공식처럼 했는데 얘는 형용사가 오든 부사가 오든 얘는 무슨 시기 때문에 어찌 시기 때문에 위치가 여기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Quick은 형용사죠. Quick enough이죠. Quick enough. Quick의 부사형은 뭡니까? Quickly죠. 그렇죠. Quickly enough 해야 되겠죠. Quick enough 또는 Quickly enough. 그래서 enough가 어찌 시일 때는 어찌 시는 뭘 꾸밀 수 있어? 어찌 시는 어떤 시 꾸밀 수 있죠? 또 어찌 시는 뭘 꾸밀 수 있어? 어찌시도 꾸밀 수 있죠. 어찌도 되죠. 어찌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어떤 시를 꾸미든 어찌 시를 꾸미든 어디 가야 된다?
뒤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충분히 어떤 뭐뭐 하기에, 또는 충분히 어찌, 뭐, 그는 충분히 빠르게 달렸다. He ran fast enough.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to catch me. 뭐할 만큼, 나를 잡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잡았다. 달렸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he is rich enough. 그는 어떻다? 충분히 부유하다. 뭐할 만큼? to buy the house. 그 집을 구입할 만큼. 됐습니다. 좀 이따 바꿔보겠죠. 그 다음에 she got up early enough. 그는 뭐 했다? 충분히 일찍 일어났다. 뭐할 만큼? to catch the first train. 할 만큼. 일단 바꿔보겠죠. 됐습니다. 좀 이따 한번 지금 해봅시다. He is rich enough to buy the house는 뭐로 바꿀 수 있다? He is so rich. 그래서 that he 하고 얘 한번 봐야죠. He can buy the house. 됐습니다. House 빼면 안 되죠. House 처음 나왔습니다. He's so rich that he can buy the house. 이외에도 딴 것도 됩니다. Because he is very rich, he can buy the house. 되고요. He is very rich, so he can buy the house. 이것도 당연히 돼요. 됐습니까? 그럼 because로 바꿀 수 있는 거, as나 so도 가르, 뭐야, as나 since도 가르쳐줬습니다. As he is very rich, he can buy the house. Since he is very rich, he can buy the house. 이런 것도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말부터 해보면, she got up so early. He got up, so he, she, 미안, she got up so early. 그 다음 뭐? That she 하고 얘 한번 봐야죠. She got up인데, she could catch the first train. 그러니까 could입니다, could. She got up so early. 아, 무조건 could는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 지금 뭐첫 기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여기는 모두 가능하다. She got up so early that she can catch the first train도 되긴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시제의 일치란 과거 이게 아니라 했어. 과거에 충분히 일찍 일어나서 현재 첫 기차를 탈수 있다라는 말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과거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첫 기차 타고 있어. 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야?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같은 시제로 해줘야 되는 게 시제 일치가 아니라 해서 말이 되게 맞춰줘야 되는 거 여기는 can 되고 could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까?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에 he is rich enough so 뭐, he is very rich and he is so rich that he could buy the house는 안 됩니다. 현재 물류에서 과거에 살수 있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렇죠? 현재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현재 일이 원인이 되고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기는 캔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투투 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투는 뭐다? 투는 뜻은 뭐다? 너무! 인상 쓰면서. 그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네거티브 하죠, 그쵸? 그래서 포지티브가 그럼 뭔 뜻이겠어? 네거티브는? 부정적이. 네거티브 하죠. 그래서 이 투두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 아? 오케이. 그래서 the man was too busy. 언제 너무 바빴다? 과거에 너무 바빠서 뭐 하기에는 to blame his son 아들과 함께 놀기에는 됐습니다. 오케이, 좀 이따 바꿔보겠죠. 좀 이따 바꿔보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Amy is too young to drive a car. Amy는 언제 너무 어리다? 그렇죠, 현재 너무 어리죠. 뭐 하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기에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 바꿔봅시다. The man은 여기서 쓰시고 The man was so busy. 그래서 that he couldn't play with his son 하면 되겠죠. 이거는 내용상 can't 될까 안 될까? 돼요. 네, 과거에 바빠서 현재 놀 수가 없다? 과거에 바빠서 현재 못 논다? 피곤해서 못
가능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약간 어색하죠. 그래서 난 couldn't가 좋겠습니다. 더 어색하니까. That he couldn't play with his son. 그 다음에 얘도 가보겠습니다. Amy is so young. 왜안 해? 6컨대. That. 이게 중요하니까 하라고요. That she can't drive a car. 그렇습니까? She can't drive a car. 니들은 이거 지나갔잖아. 그렇습니까? 애들은 이제 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that 부분에 대한 얘기. so that 부분. 그래서 의미는 너무 오래서 오만다. 이제는 생략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 is so clever. 매우 언제 똑똑하다? 언제 매우 똑똑하다? 현재 똑똑하다. That. 그래서 she can solve the problem. from the difficult math problem. 어려운 문제 풀수 있다. 이거 좀 이따 바꿔보겠죠. 그 다음에 Jason was so weak. Jason 언제 매우 약했다? 과거에 매우 약했다. 그래서 that. 언제 가방을 운반할 수 없었다? 과거에 that. He couldn't get the bag. 바꿔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바꿔보면 she is 그렇죠. 충분히 똑똑한 거지. 이거 할수 있으니까. clever enough to solve the difficult math problem. 아, she is clever enough to solve the difficult math problems. 그 다음에 계속해서 Jason was 그렇죠. too weak to carry the bags. 됐습니까? Jason was too weak. 너무 약했다. 투표에 더 맥스하게. 자, 그래서 more tips 넘어가겠습니다. enough to do는 so that 꿈은 so that 뭐뭐 그거 그 얘기네요.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can enough could can enough could 오는 지제 시작을 확인해주고. 오케이. 그래서 he is rich enough 충분히 나이가 아니 충분히 부유합니다. 뭐할 만큼 to have many people in the 나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so rich that can to many people in Africa. Tutu는 not alone, can't not do it. He was too tired to work more. 너무 피곤했다. 뭐 하게 했는지 he was so tired that he couldn't work more. 이건 can't로 가능합니다. 근데 couldn't가 일단은 적당하고요.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거 하나만. 이거, 아이고, 초록색이네, 바탕이. 명형부 해봐야지. 첫 번째 거품. 유사적 용법이다. 두 번째 거는. 명사적 용법이다. 찍었어요. 막 찍으면 되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이 질문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건지, 라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얘가, 일단 뭘것 같아? 일단 부명했고, 또. 명이다. 명. 부다. 명 부다. 그 다음 또. 보호라고? 뭐래? 보호가 거기서 갑자기 왜 나와? 보호는 여기 있는데. 여기도 보호는 있는데. 보호는 역할 얘기고요. 난 재료를 물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쵸? 얘를 안 만져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이시다. Tommy is old enough it. The little boy was too short it. 그렇죠? 명사용법 맞죠? 명사용법일 리가 없죠. 이거 어떻게 이 수가 없는 거야? 응? 형용사용법이다. 그렇죠. 형용사용법 time to go home. 그렇죠. 여기 명사죠, 그렇죠 이거? 타인 것 같은 명사죠. 집에 갈 시간이다. time to go home. 타임은 타임인데 어떤 타임? 어떤 타임? 명사죠 이거? 그쵸? 명사죠. 그쵸?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 부사형법, 뭐를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보충 설명하고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단어의 무슨 용법이다? 동사적 용법이다. 얘 품사가 뭐예요? 이동어리 품사. 어떤 충분히 나이든, 어떤 시죠? 어떤 시 설명할래요? 무슨 시가 어떤 시 설명할 수 있어? 어찌 나이든, 알 만큼 나이든, 충분히 나이든. 그렇습니까? 어찌 나이든, 저거 알 만큼 충분히 나이다든. 그렇습니까? 어찌죠, 어찌. 이것도 또 형용사죠. 얘를 설명하잖아. 키가 작아갖고, 뭘 못한단 말이야. 책에 손이 안 닿는다는 얘기. 위치에 뜻은 손이 닿다 이런 뜻입니다. 뭐 도착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래서, 어찌 작은, 손이 안 닿을 만큼, 아, 그렇습니다. 어찌 시집니다. 부사용법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이니까, 설명하면 되겠네요. 부정사 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다음 문법 일단 읽어볼까요? 이번엔 쉬운 문법이네요. 그쪽 가볼까요? She overthinks about herself. 그다음 두 번째, They enjoyed themselves at the party.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오직 자기 생각만 한다. 그다음에 그들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문법 제목을 적어주면 뭐?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는 이제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제기 대명사는 뭔가 이렇게 딱 갈라져서 나오잖아. 두 갈래로 나오잖아. 제기 대명사 뽕 나오면 뭐가 뿅 이렇게 나오잖아. 뭐지? 그렇죠.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이죠. 그렇죠? 제기 대명사 우리가 배웠었으니까 한번 재생해 보면 머릿속에서 제기 대명사가 셀프가 딱 나오는 순간 아 얘는 뭐가 있고 강조적 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이 있다. 제기적 용법에는 두 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선 외워야 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럼 강조적 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보자. 강조적 용법에서는 이런 거 있습니다. 네, 뭐할수 있다? 첫 번째, 생략할 수 있다. 생략 가능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를 수업했습니다. 강조적 용법으로 쓰이는 제기대명사는 위치는 어디 가거나, 그렇죠. 문장의 끝에 가거나, 제일 뒤에 가거나, 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에. 됐습니까? 강조하려는 말, 바로 뒤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I don't like the restaurant, but its food is good.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럼 여기서 restaurant를 강조하고 싶어. 자, 지금 뭔 얘기야? 나는 그 식당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곳의 음식은 괜찮아.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거 어떤 뜻으로 바꾸고 싶냐? 나는 그 식당 그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거기 음식은 괜찮다. 이런 얘기로 강조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전혀 감이 안 오네. 그렇죠. I don't like the restaurant itself. 그렇습니까? 나는 그 식당 그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식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음식은 괜찮아. 이렇게 하면 나그 식당 그 자체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음식은 괜찮아. 그렇습니까? 강조하는 말 바로 뒤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강조법. 내가 그거 했어. 그렇죠? 내가 그거 했어. 그러면 내가 직접 그거 했어 이렇게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I did it myself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I myself did it 나 직접 그거 했어 내가 했다는 I를 강조하는 거잖아 그렇죠 문장의 끝이 났던 I 뒤에 됐습니까 그리고 뭐할수 있다 이렇게 생략해도 문장에 큰 탈이 나지 않는다 왜 왜?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까 전에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 뭐라고 그랬지? 주, 목,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 아니니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강조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기적 용법의 예문들.
예, 자신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You should love you.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yourself. 그렇죠. You should love yourself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love가 동사고 끊어 읽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 읽기 하면. 아니, 아니다 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또내 머리가 모자라네. 이답대기 하지 마. 다시 시작. 터졌어. 똥차가 돼가고 있는 Violation. One note. 사소한 것만 써요. 네. 하지만 에? 글씨가 다 없어졌네? You should love yourself 해야 된다. 그럼 끊어읽기 해보면 어떻게 되냐? You should lov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너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보면 누굴요? 너 자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m should I lov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Who should I lov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보고 뭐라고 하고 목적어라고 하고 그래서 목적어로 사용됐을 때 무슨 용법이라고 하고 제기적 주어가 하는 행동이 다시 주어에게 되돌아와야 될, 올때 주어가 지금 사랑을 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냐 다시 주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냥 목적격이 아닌 뭘 써야 된다? 제기 대명사를 사용해야 되고 이걸 제기적 용법이라고 하고 얘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인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조적 용법과 달리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근데 목적어는 뭐의 목적어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동사의 목적어도 있지만 누구도 목적어로 가질 수 있습니까? 전치사도 목적어로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가 뭐라고 했던 것들, 숙어라고 했던 것들, 외워야 될 것들 이제 쭉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나는 것들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뭐 해야 됩니까? 어? Give up? Give off? Give off? 내뿜다가 갑자기 이거 뭐야? 기버, 그 메이커, 비, 세, 그거는 수동태 할때 했던 거고요. 컴파일 내야. 바이 원 셀프. 고마워. 이게 뭐였더라? 혼자서 그렇죠. 쓰는 거. 뭐하고 같았더라? For oneself. Alone하고 같았죠. 이 바이가 뭐야? 지금 뭐 제기 대명사인데 갑자기 왜 전치사. 나와? 전치사죠. 지금 전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by 뭐 I went there by myself. 나는 갔다 어디에 거기에 어떻게 나 혼자 스스로가 아닙니다. 혼자 거기 갔다. 그럼 이 myself는 생략할 수가 없다. 왜 전치사의 목적? 근데 by myself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식으로? 여기 이 경우에는 어찌시니까 뭐, 이건 통째로 뭐 해도 상관없다? 생략할 수 있지만 얘는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y oneself 했으니까 쭉 얘기하죠. of itself. 기억나는 게 기억에 남았던 게 뭐다. 좋네요. of itself. of itself는 뭐랑 같다 그랬더라? 무슨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라 했더라? 저절로. 그렇죠. 저절로. 그래서 뭐였더라? 오토매틱하게 했죠. The door opened of itself. 그 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For oneself 했죠. 그렇죠. For oneself는 무슨 뜻이거나 또는 뭐랑 같은 뜻이라 했더라? 스스로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읽죠.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인데? 스스로가 혼자서? 그럼 by oneself하고 뭐 하는데? 비슷합니까? 하나도 안 비슷하고요. for oneself는 뭐다? 다 까먹었죠.
Without others help 의 뜻이죠. 근데 뭔 뜻인데 그게? 그렇죠. 남의 도움 받지 않고 without others help.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이런 뜻이다. 이게 이제 전치사가 들어간 수거고요. 이게 사실은 동사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긴 한데 한국인 입장에서 외워야 되는 그런 뭐 제기대명사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동사의 목적어이지만 워낙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 첫 번째 뭐 할 거냐? Have a good time하고 같은 뜻이 될 수 있는 거. Have a good time. 예를 들어서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그 다음 파티에서 뭐 했다? 좋은 시간 보냈다는 얘기죠. 그쵸?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그럼 had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enjoy oneself. 여기 적용하면 I enjoyed myself at the party. 됐습니까? Okay, enjoy oneself. 뭐 하다? 즐거운 시간 보내다. 됐습니까? Okay, 나는 그 파티에서 즐겼다. 영어스럽게 얘기해. 그러면 I 즐겼다. Enjoyed. 그 파티에서 at the party.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enjoy는 무슨 동사인데? 타동사면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냥 where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서 틀린 문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뭐 넣어줘야 되겠다? I니까 I enjoyed myself 꼭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쪽이 언어 자, 지금 enjoy에 무슨 어로 왔습니까? 목적어로 왔죠. 그러면 끝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무슨 용법이니까? 제기적 용법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와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enjoy oneself도 수거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혼잣말 하다가 먼저 혼잣말 하다. Say to 또는 talk to oneself. Say to oneself. 생략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껏 드세요. 이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되었는데 이 피자 마음껏 드세요. 그래서 뭐뭐를 마음껏 먹다라는 수어보다 help oneself to 그러니까 help 보통 사대만을 살 때 help yourself to this pizza. Feel free to eat this pizza. 마음껏 이 피자 드세요. Help yourself to 이것도 제기적 용법이고 수어로서 help yourself to talk to oneself, say to oneself, enjoy oneself 수어들 by oneself, of oneself. Of는 주로 itself 쓰고, of itself, for oneself. 외워야 할 수. 애들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쵸. 외울 게 조금 많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she only thinks about self. 그럼 얘는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about의 목적어죠. 그니까, they enjoy themselves at the party. 당연히 생략할 수 없죠. 아, they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의 뜻이다. 자 그럼 책에는 뭐라고 했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I myself, you yourself, he himself, she herself, it itself, you yourselves, you는 2인칭이죠. 2인칭은 원래 뭐 평범할 때는 반복수 부분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제기대명사에서 드디어 뭐 한다? 반복수 부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2인칭은 너도 you, 뭐 너희들도 원래 you였죠. 근데 너 자신은 뭐고 yourself고 너희들 자신들은 뭐다 yourselves다. 아 요즘 다 알고 있었죠. 그런 거 없죠. 오케이 용법은 제기적인 용법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아 여기서 he painted himself 자상 그러니까 뭐 초상 뭐야 자화상이라 그러죠. 그건 자화상을 그렸다. 오케이 이래 놔두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공기능이 페인트죠. 그렇죠. 누를 그렸니? 목적어니까 생략이 안 된다. 강조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을 강조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누가 하는 역할이야? 어떤 재료가 이거 할 수 있죠? 명사. 그렇죠. 명사가, 명사를 강조하는 얘기인데, 괜히 쓸데없을 때는 이거 없애내고, 뭐. 명사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생략해도 큰 문장에 주의, 뭐 하기 때문에, 무슨 시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찌시로 작용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어찌시 역할이기 때문에, 어찌시는 문장의 주요 구성부분 주목보가, 아니, 주목보가 아니고, 무슨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식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The king came to the town himself. 그 왕이 직접 마을로 왔다. 그럼 이거 없으면, 왕이 마을로 왔다. 직접 왔다. 자, 이대로 듣고 싶어. 우리말로. 이대로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부를래? 왕이 마을로 어떻게 어떻게 왔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죠. 어? 그다음에 himself의 위치는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넣는다면 어디다 넣을 수 있겠죠? The king himself came to the town. 됐습니까? 문장의 끝이나 그다음에 이제 관용 표현이랑 수거라고 했던 겁니다. Into oneself, by oneself, for oneself, save oneself, of oneself입니다. 이거 말고 더 가르쳐드렸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수동태 파트를 채점해봤어요. 근데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자, 2학년 때 하이라이트 중에 뭐 여러 개, 여러분들 이제 1학기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어? 선생님이 뭐라 뭐라 했던 것들. 기억 안 납니까? 까마귀 고기 드셨습니까? 하나 어디 갔어? 어? 민규 왜 없지? 아, 너 가져갔냐? 민규 받았자. 맨날 없으면 준다, 지금. 너 받았다. 너 저번에, 너 그거 뭐라 했을 때, 너 갑자기 내가 왔는데 너 받았어. 니가 들고 왔어. 저쪽으로 왔어. 이상하게 틀리셨던데요. 아. 장원이 2개 틀렸고, 재영이 10개 틀렸고. 어. 자, 그니까 2학기 아, 시작, 아, 이, 나중에 이렇게 해봐. 2학년, 너 죽어갖고, 2학년 시작할 때 내가 하이라이트가 현재 완료 시제, 초반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동태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했어. 근데 아직도 수동태를 잘 모르겠어. 아니, 쌤. 어, 이제. 자, 수동태의 가장 핵심은, 뭐가 사용되는, 무슨 시가 사용된다는 거야? 어떤 시가 사용된다는 거? 일단, 어떤 시가 사용된다는 거죠? 위동사 사용되는 이유를 내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니까, 어떤 시가 사용되는데, 그 어떤 시는 하다시로부터 왔는데, 하다시의 몇 번째 녀석이기 때문에, 세 번째 녀석이기 때문에 뭐 바뀐 녀석이다? 일단 바뀐 녀석이야. 그니까, 어떤 시를 하다, 어떤을 어떻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비동사가 필요하니까. 그렇습니까? 비동사 쓰면 되고, 난 넣고 싶으면 비동사 있으니까 쓰기 좋죠. 묻고 싶으면 비동사 있으니까 쓰기 쉽죠.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수동태. 어, t-shirt is loved by everyone. 그렇죠. t-shirt is loved. 그래서 t-shirt가 사랑한다야, 사랑받는다야. 사랑받는다 하고 있죠. 언제 사랑받는데? 현재 사랑받는데도 근데 이 사랑을 하는 행위적으로 by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e t-shirts are sent to stores around the world. 누가 뭐한다? t-shirt가 그렇죠. send 보내는데 세부적이니까 보내진 아 안만 길어봤자 뭐고 얘는 day고 they are sent고 안만 길어봤자 it is loved고 그니까 그 다음에 어, 일단 일단은 보내진다 그런 다음에 이건 오늘 여기 들어간 행동어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해서 where 어디고 어디고 전 세계에 있는 가게로 좋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가게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해기자가 생략됐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보내주겠어? 티셔츠 만드는 놈들 티셔츠 공장에 의해서 보내주겠지.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자, 능동태와 수동태는 사실 좀 그러니까 이런 예문은 쉬워. 이 정도 예문은 쉬운데 이게 조금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코스트가 뭔 뜻이지? 비용이 들냐. 그래서 비용이 들다. 그러면 얘는 수동태로 표현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얘는 수용태로 잘 뭐야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트의 주어가 보통 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가 5만 원짜리다. 그 컴퓨터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네가 그렇죠. 코스트의 주어는 보통 뭡니까? 사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태의 주어도 보면 대충 뭐야? 거의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거의 뭐라? 사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을 주어로 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 또 수동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물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물론 할 수도 있고 할 때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 했던 것들 그래서 얘는 어떤 시다 능동태를 좀 이따 바꿔보겠죠. 그렇죠? 하나는 그대로 바꿀 수 있는데 하나는 그대로 못 바꾸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not도 넣어보고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능동태가 좋은데 능동태는 누가 한다 라는 뜻이다. 누가 뭐 가면 가는 거고 만들면 만든다. 나 보내면 보낸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들. 건설한다. 건설하다가 건설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 그런 것도 능동태로 얘기한다. Barely invented 했단 말이야. Barely invented. Invent. 뜻이 뭔데, invent? 그럼 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했다라는 말이야. 무엇을? 전화기를. 전화기를. 무선 전화기입니다. 무선 전화기는 아니고요. 자, 그럼 좀 이따가, 또 여기, 좀 이따가 아니고 벌써 돼 있네. 벨이,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죠. 그레이엄 벨이 언제 발명했대요? 두 번째는 과거예요. 그러면 전화기가 발명된 건도 언제예요? 과거죠. 그래서 핸드폰이 발명된 이었었다 하고 있었죠. 원인 누구예요? 바로 벨이 오케이. 그래서 밑에는 뭐 수동태 만들기. John made the kite. John이 뭐 했다? 만들었다. 얘가 했다. 이런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능동이다. 실적적으로 말입니다. 누가 뭐뭐 했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능동의 관계다. 됐습니까? 변이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연을 됐습니까? 그러면 그연 입장에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메이드가 몇 번째 녀석입니까? 두 번째 녀석이니까 과거에 만들었단 얘기고 그럼 연이 만들어진 것도 당연히 언제니까? 과거니까 the kite was made. 앞만 길어봤자 뭐다? It were 아니겠죠? It was made 누구에서? John에 의해서. 그래서 능동의 목적어와 수동태가 주어가 된다면 수동태는 be 플러스 분사로 쓴다. 이거의 의미 왜 be 플러스 과거 분사로 씁니까? 얘가 무슨 뜻이고 뭐뭐 되어진이란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be 동사 쓰면 뭐뭐 되어진다가 완성되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be 동사는 he, she, it 뭐 이런 거면 it was, it is 하고 they, 뭐 we, you 이런 거면 뭐 you are, you were, they were 이런 거쓸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능동태 행위자는 능동태일 때 여기 John이 만들었으니까 누구누구에 의하여라는 뜻의 수동태는 by John 이런 형태로 쓰고 그 다음에 행위자가 일반인 자 이런 말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외워야 될것 같았는데 그냥 정리해보면 행위자가 어떻지 않을 때 중요하지 않을 때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뭐 영어가 캐나다에서 사용됩니다 이랬어. 그렇죠. 그럼 사용하는 사람 당연히 누구였어? 캐나다 사람들이겠죠. 하나도 안 믿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뭐 피라미드는 뭐 건설되었습니다. 뭐 기원전 몇 세기에 누구에 의해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죠. 신기하게 이집션. 이집 EGYEGYTIAN 이집트안. 이집션. 오케이. 걔들도 특이한데, 뭐, 그, 베트남 사람, 아, 필리핀 사람도 좀 특이하게 쓸 텐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not 넣는 방법입니다. not 넣는 거 무지하게 쉬워요. 비동사 쓰니까 뭐, was not, it was not painted by my sister. was not invented, I was not, invited. 내가 어떻게 다녀가는 거야. I was not invited to the party. 자, 근데, 수동태를 부정문 만든 거는 뭐 무의문도 뭐 비동사에서 was it painted by your sister? Were you invited to the party? 이거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을 능동태로 바꾸라 그러면 니들이 막 헤매기 시작해 그때부터 왜 흔들리는 눈빛 왜 동공 눈빛
얘들은 능동태로 바꾸라 그러면 그때부터 헤매더라고. 헤맬 필요 없고요. 아닌가? 헤매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게 낫이 없는 능동태로 바꾼 다음에 낫을 넣어보세요. 그 자신이 없으면. 마찬가지 묻지 않는 능동태를 만든 다음에 묻는 문장 바꿔보세요. 힘들면. 됐습니까? 좀 이따 해볼 거고요. 반응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건 없네요. 오케이. 얼마 전에 한 거라서 프레쉬한 상태라 해야 되는데 10개씩 막 틀리고 막 이러니까. 자, 그러면 한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It was not painted by my sister. 그것은 나의 시스터에 의해서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말로 생각해봐. 누가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누가, 그렇죠. 시스터가 페인트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언제 페인트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수능에도 나의 누나가, 시스터가 과거에 안 그렸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뭐예요? My sister가 과거에 안 그렸어요. 그렇죠. Didn't paint.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It. 이걸 수동태로 바꾸니까 It 과거에 안 그렸으니까 It wasn't painted by my sister가 되는 거고요. Well, I was not invited to the party. 능동태로 바꾸면 The party 아 재밌다. The party didn't invite. 재밌다. 어? 누가 뭐 하지 않았다. 파티가 초대하지 않았다. 누구를? 나를.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위자가 생략된 거죠.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by her가 생략됐다 그러면 she didn't invite me가 되는 거예요. She didn't invite me 어디에? To the party.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재영아, 수학 공식 하는 거 아니야. 뭐 뒤에 있는 거, 뭐 앞에 달려있으면 떼고,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야. 뜻을 잘 생각해야 돼. 행위자가 생각했지, 이거. 됐습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행위자가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행위자가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너는 어디에 초대받지 못했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이 대답 듣고 싶고 물어보겠어. Where weren't you invited? 안 그랬죠. Where weren't you? 너는 어디에 초대 못 받았니? Where were not 줄이면 weren't니까 where weren't you invit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의문문입니다. 그니까 그러면 did 나가고 동사 원형 오고 뭐 중간에 주어 놓고 이러면 되니까 너의 시스터가 그것을 그렸니 하고 싶으면 과거 시제 의문 did your sister paint it 하면 되겠죠. Did she paint it이죠. 저 간단 번호는 did she paint it. 얘도 마찬가지 얘는 뭐 by her였다 치자. 그러면 did she invited you 하면 되겠죠. 아 참 미안. Did she invite you 하면 되겠죠. 그녀가 과거에 초대했니? Did she invite? 누구를? You. 민규. 알겠어? 학교에서 다 했죠?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좀 했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설명하는 거하고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비교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아, 학교 선생님들은 저 같은 용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대를 시키 선생님들도 세대를 시키고 싶을 거야. 근데 그런 비공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비공식적 용어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공식적 용어를 쓰면 니들이 너무 어려워한단 말이야. 뭐 분사, be 플러스 과거 분사야. 행위자는 by 플러스 목적격이야. 그러면 무슨 로봇 만드는 설명서 갑자기 여러분들 이렇게 대학교 갖다 놓고 저 생산 공정 설명하는 거하고 비슷해. 전혀 모르는 말 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그걸 다 나는 그동안 여러분들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다 세대를 시켜놔서 입장 바뀐 어떤 시 어떤 시니까 비교치면 어떻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하고 선생님 아 이거를 이렇게 설명한 거구나. 알겠습니까? 그냥 사는 요소한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오 마이 갓. OMG가 뭔지 알죠? 오 마이 갓이죠. 오 마이 갓. Who broke the vase? 능동태야, 수동태야. 당연히 능동태죠. 그렇죠. 됐습니까? 당연히 능동태죠. 수학 공식처럼 풀었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능동태야, 수동태야 했을 때 수학 공식처럼 푸는 방법은 뭐? B동사 있나 없나 보면 되겠죠? 없죠? 그렇죠. 누가 깼니? 엮으면 누가 깼니? 누가 깼니? 무엇을? 그럼 이거 좀 이따가, 조금 이따가 뭐로 바꿔보겠다?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it's not me.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제가 안 깼어요. It was broken. 이제 수동태 나왔네. 이것을 깨졌습니다. By the wind. 왜 그래요? 뭐? 아, 바람에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뭐로 바꿔볼까? 바람. 그쵸. 능동태로 바꿔보겠죠. 자, 그 다음. Who drew on the door? 그쵸. Who drew on the door? 아? 누가 문에다가 그렸어. 그러겠죠. 누가 문에다가 그렸어. 와, 피카소급인데? 그니까? It's not me. 아, 얘가 뭐라 그런 것 같지? 얘가 Who drew on the door? 이렇게 얘기한 거죠. N 하고 그랬죠. 그니까? N 하고 누굽니까? 됐습니까? It's not me. 내가 아니야. It was drawn by Jenny. 내가 말을 못하니까 얘한테 기분 쓰고 있는 거야. 그니까? 그것은 그렸습니다. Jenny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얘도 좀 이따 뭐로 바꿔보겠죠. 됐습니까? 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깼니? 그렇죠. 누가 깼니? Who broke? 무엇을? The vase.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질문을 수동태로 바꾸면, 그렇죠. 누가 깼니? 무엇을? 그 꽃병을.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눈높이를 하려고 지금 뭐로 생각하고 있어? 한글로 생각하고 있죠? 됐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아직 익숙치 않은 학생들의 프로토콜입니다. 한글로. 이건 능동태죠. 브레이크가 깨다인데, 깨다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건 능동태다. 누가 깼니? 그러면 이걸 수동태 질문을 우리말 뜻으로 바꾸면, 누가 그 꽃병이 뭐 되어졌니? 깨졌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서 가면 돼? 그렇죠. 누구의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꽃병이 깨졌다부터 이거 그 꽃병이 깨졌니 만들기 힘들면 그 꽃병이 깨졌다부터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꽃병 여기 broke가 사용됐으니까 능동태일 때 시제가 뭐야?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꽃병이 깨졌던 것도 과거죠. 그럼 그 꽃병이 과거에 깨졌었다는 뭐야? 그렇죠. The vase was broken.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하여? By whom?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문장이니까 예 위치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전 일은 뭐고? Was the vase broken? 그 다음에 whom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눌러보내서 완성된 문장보다 Whom was the vase broken by? 아니 by를 일로 보냈다고요. By whom was the vase broken? By whom? 누구에 의해? Was it broken? 이렇게 되었니? Who was the vase broken by? 아, whom was, whom, by whom일 때는 whom 밖에 안 돼. by가 여기 있을 때는 by who는 안 되고 뭐 밖에 안 된다고? By whom? 왜? 전치사 플러스 무슨 격? 주격, 목적격? 목적격이니까. 근데 여기에 by가 뒤로 가면 whom 대신 뭐 써도 된다? 써도 됩니다. 물론 후인데 원래는 간단하게도 Who was the vase broken by?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Who drew the on the door? 그래서 얘는 누가 그렸니? On the door의 뜻은 어디에? 문에. 문에. 누가 그렸니? 문에. 그러면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By. 아, 바로 영어로 갑니까? 눈으로 바꾸면 끝이요? 네. 그렇죠. 이걸 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딱 밤 때리려고 했어. 아니, 아, 바이 생이다. 그렇, 아! 잠깐.
행위자는 있고. 자, 얘랑 얘랑 비교해볼까요? Who broke the vase라고, vase하고, broke the vase하고, who drew on the door의 차이점이 뭐냐? 끊어 읽, 내가 이 끊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Who broke the vase? 이러고 있죠. 그렇죠? 누가 깼니? 해놓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 목적어 없는 거.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렇죠? 근데 얘 끊어 읽어보면, who drew?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on the doo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그렇죠. 자, 내가 수동태를 가르칠 수 있는 얘기가 있어. 최소한 몇 형식이라는 3형식.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꽃병이 누 꽃병이라고 말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야. 꽃병이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니가 되죠. 근데 얘는 뭐가 없어. 누가 그려졌니 할 수가 없죠. 무엇을 그려졌니 할 수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는 건데. 얘는 3형식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생략된 게 뭐야? Who drew it? 여기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되나? 옆에 있는 거. It was drawn 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걸 뭐로 가르치고 이걸 뭐로 바꾸는 지 it으로 바꾸고 있잖아. 그러니까 who drew it? 엄마가 멀리서 얘기하는 거 who drew it on the door? 누가 그렸어? 벽에 누가 그렸니? 사이에 끼어들 게 목적어 뭐? 그것을 그니까 그럼 이제 우리말로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못 바꾼 이유가 뭐다?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예가 그려졌니? 이상하잖아요. 문이 그려졌니? 문을 그린 겁니까? 벽에다가 문 그린 거 아니죠. 문에다가 뭘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수동태로 바꾸면 그것은 누구에 의해 그려졌니? 어디에? 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은 그려졌니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것은 그려졌니 만드는 게 힘든 건 그것은 그려졌다부터 하세요. 그것이 언제 그려졌다? 과거에 그려졌습니까? 그것이 과거에 그려졌다? It was drawn. 그 다음에 어디에? On the door. 누구에게? By. 그러고 나서 얘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얘 여기 있으면 모성하니까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om was it drawn on the door by? 이 만화라서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간이 있을까? 수동태 만들려면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1, 2형식은 뭐, 1, 2형식 같은 거, 우리말로 해석, 우리가 1, 2형식 할 때, 1, 2형식 문장, 우리말 해석 어떤 게 있었냐면, 태양이 동쪽에 뜬다. 이런 게 1형식이었죠. 그래서 왜 그러냐? 누가 뭐 한다 빼고는, where,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밖에 안 남죠. 그쵸? 그럼 2형식. 그 다음에 2형식. 대표적인 거 두 개 있었어. 것이 것이다 되는 거하고, 어떤 형태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학생이다. 수동태를 어떻게 바꾸려.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목적어가 있는 건 나는 책상 위, 나는 편지를 썼다. 그럼 편지가 나에 의해 쓰여졌다. 이런 것들은 수동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니들은 문법이 뭐밖에 없어? 제가 문법에 수동태밖에 왜 없을까? 그냥 고쳐야 돼. 그렇죠. 내용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들은 하나만 있는 게 없더라. 항상 두 개 아니면 세 개. 자, 그 다음 부분부터는 학교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시간을 주니까 막 시간을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 없어. 시험을 칠까요? 시험을 치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이제, 일단 시험 범위까지 다 나가고 나서 뭐 할 건지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육과 대화 파트부터 다시, 육과 대화 파트부터 다시 한글만 보여주고 영어 좀 말하는 거. 됐습니까? 육과 대화 파트. 시험 범위 참 적어놔야지. 잠깐만요. 대화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8과 대화 문법 공부죠. 대화 봐봐. 대화 문법만. 문법만? 네. 선주 중. 아이고 뭐니 대화. 대화만. 대화.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미종부터 먼저 합시다.